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국론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열이 된 채로 모두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악하고요. 얼마나 그냥 과열이 되어 있는지 보는 우리들도 참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걸 떠나서 그 다음에는 남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최순실과 이 대통령 탄핵 하야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굉장히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스럽죠. 걱정스러운 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불안한 걸 느끼고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촛불 시위가 나날이 격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양극화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면서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러우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날지 참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지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각성하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사명과 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방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난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적이었고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 100배의 수확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지면은 30배나 50배 되면 보통 잘된 수확입니다. 거기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그는 목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농사를 져갖고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번영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행패를 부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다 뺏어가서 네가 그렇게 번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물갑꽃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면 바로 금광이 나오는 것 같이 큰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 때문에 마음이 분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아비멜렉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조용히 그것을 떠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팠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계속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파기만 하면 내 것이다, 파기만 하면 내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뺏고 그리고 자꾸만 이삭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다 뺏어가고 또 고생해서 파면 물이 나오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뺏어가고 물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에 가서 이삭에게 넓은 장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한 이런 성품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그리고 승부근성을 가지고 승벽을 가지고 매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가서 매 맞고 오지 말고 두들겨 패고 와. 그럼 그러겠죠. 아빠 그렇게 돈 많아요? 속으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절대로 지고 오지 마라. 왜 매 맞고 오느냐.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가르치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오늘 보면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 복이 나에게 반드시 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어디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은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얼마나 축복을 했는가, 이삭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평생의 은혜였죠.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는 사람과 삶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분을 보면서 많은 신장이 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수종을 두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100세 나고 엄마 90세 난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지만 정말 망나니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살이면 그때 굉장히 늦은 나이였거든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내가 여자를 마음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내 아내를 배우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노천각 노천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하다가 결국 자기 고향에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리고 리브가를 하나님 정해주신 짝으로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그때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뜻 어기고 마음대로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늦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꼴랑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지는 것 같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마음의 믿음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무섭게 싸우며 양보가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가 너무나 부당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화평을 위해서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땅을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런 쟁취보다 나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화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죠.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은 배다른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함께 데려와서 장례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장사를 치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주가 누군데요? 상주가 이삭인데요. 상주가 이삭인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같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평소에도 내어 쫓긴 그 형, 그런 형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참으로 양보하고 화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선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화평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짓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평? 그까지 화평은 친해서 뭐하게? 필요 없어. 줄 바꿔 서는 걸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의 의리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마움도 모릅니다. 일단 내 순간적으로 나의 이익이 되면 얼마든 손바닥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남을 배신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화평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쪽을 선택하기 때문이고 인간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동적으로 살려고 하죠. 절대로 수동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본다면은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구석에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만 내 힘대로 살고 내가 때로는 주동적으로 살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강퍅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기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삶에 무엇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나요? 오늘 이삭은 사람에게는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정착했던 땅을 떠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과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전체에 큰 희생과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은요, 이게 참으로 보면은 희생과 손해가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잘 사귀면서 뭐 그 뜻대로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맞춰갈 때는 다툼이 없죠. 뭐 우리 남자분들 사회에서 생활할 때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술을 자꾸만 꺾어보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경우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특별히 술 많이 마시는 그런 회사에서 혼자 술을 안 마시는 척하고 있으면은 거룩한 척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며 정말 그 사람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럼 참으로 일하는데 많은 업무상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화평하게 좀 마셔줘야지, 따라가 줘야지, 이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불화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은 쉽게 말해서 돈도 들어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출세길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하는 희생이 있고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할 때
화평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화평은 나의 것을 비우고 나의 것을 버리는 자세,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적이고 투지력이 강한 그런 사람 이삭,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은 전혀 다른 모든 걸 비우고 버리는 자세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평에 대한 자세를 보면 첫 번째는 화평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항상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알면서도 화평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손해는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화평에 대한 그런 대가를 항상 남에게만 치르려고 하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이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좀 봐도 억울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이기라고 했지만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하게 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모르고 악으로 갚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며 심지어 그의 얼굴 모습이 원숭이 비슷하다며 모욕했던 스태턴이라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에서 얼마나 링컨을 갖고 모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에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면은 동물원에 가지 말고 바로 이 대통령을 보시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링컨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보고 아버지가 신발 고치는 사람이 수성공이라고 굉장히 모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원숭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발을 잘 고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도 신발 고치신 분이 계시겠죠? 나도 어깨 너머로 그 신발 고치는 걸 배웠는데 신발 떨어지신 분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내각을 그 다음에 정할 때에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때부터 스탠턴이 링컨의 머리를 수그리고 링컨의 모든 인격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를 존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링컨은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하며 눈물로 링컨을 애도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시신을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가더니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래요. 링컨을 쳐다보더니 대통령을 보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엎어졌답니다. 울면서 시신에. 그런 유명한 글을 읽고 제가 참 링컨은 참 대통령은 정말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링컨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런 비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화평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제 회의를 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왔대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갖고 막 옆에서도 이제 화를 부추깁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정말로 안 될 것인데 막 그럴 때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디 갔다 왔냐면 기도하고 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 책이 링컨 대통령이 가는 그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질 줄 알고 내 것을 나눠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셋 신나라는 곳을 통과하면서 아비멜렉이 계속 빼앗기고 그리고 계속 지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그날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보하고 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계속 빼앗고 받기만 하려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앙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과 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고 지고 그리고 짓밟히는 건 원치 않고요. 절대로 털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양발쯤으로는 그런 사람들, 이 바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손해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바보다. 왜 나는 지기만 해야 되지? 왜 참기만 해야 되지? 왜 나만 항상 손해봐야 되지? 하나님은 왜 나만 자꾸만 참으라고 하시지? 왜 나만 자꾸 죽으라고 하시지?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원망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죄 없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보복하거나 그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굴복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하고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를 존중하고 참아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때까지 짓밟히고 어느 때까지 당하고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참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나는 바보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참아도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보상을 해줄 것인가? 내 삶의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은 작은 것에는 잘 지고 진정으로 큰 것은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잘 이기기보다 잘 지는 것을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일해온 집사님인데 승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자신이 될 줄 알았던 자리에는 일도 못하고 성품도 원만치 않은 후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후배 때문에 마음에 상할 때도 많았고 걸림이 될 때도 많았는데 비인격적인 그 후배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승진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은 승진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좌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앉아서 서도 그냥 분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집사님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낮추시려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더 낮춰요. 나는 충분히 낮아졌는데요. 더 이상 낮아질 자리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 집사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까지 나를 완전히 뭐 이제는 이렇게 상처를 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더 낮은 자리로도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낮추시려는데 이것도 감사하다. 쫓겨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낮추시면 낮추시고 높이시면 높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나를 다 주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서부터 높여주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보하라고 할 때 그냥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자존심 양보하십시오. 어떤 기회를 양보하십시오.
나 자존심 절대로 안 죽이려고 하고 내 자리 절대로 내가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자리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자리 절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감싸고 보장하고 높이려고 해도 그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뜻을 기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분한 생각을 하고 또 다투려고 하고 속에서 막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절대로 낮아진 것이 아니다. 너는 절대로 진 사람이 아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고 우리는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갚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끝없이 이동하면서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았고 이삭은 평생에 샘 파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네 번씩이나 빼앗겼습니다. 근데 묵묵히 우물을 파는 가운데 더 이상 아비멜렉 일과 싸우지 않게 되는 우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곳 이름을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음, 여유가 넉넉히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삭에게는 더욱 넓고 번성할 땅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삭은 무능력자고 전혀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양보하고 지면서 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을 다 빼앗기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을 옮기면서 다투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물 파는 가운데 하나님 이삭을 크게 축복하셨고 아비멜렉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만 나오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나온 것입니다. 남에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더 큰 악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죄악 속에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들거나 억울한 일을 주시고는 그 일로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거기까지 져줘라 거기까지 당해도 참아라 하는 그 마지막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우리가 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마지막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도 잘되고 자신을 괴롭힌 자도 잘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더 넓고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르호봇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웅다웅하면서 남에게 지지 않고 요만한 거 가지고 남의 잘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은 르호봇이 아닌 좁고 보잘것없는 맨 그런 것만 나타날 것입니다. 르호봇이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넓은 인격을 가지게 될 때에 넓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연단하셨고 그 모든 시험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숙한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인격을 보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그런 우물들은 세상의 답답함과 세상의 투쟁을 뜻하지만 르호봇은 넉넉함과 평안함과 여유 곧 천국의 평안과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답답함과 투쟁으로 찌들린 두 개의 우물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그만 데 머물러 가지 마시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큰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르호봇의 평안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모든 마음의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곤고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 인내와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온유함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올라온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노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삭은 빚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빚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참으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하고 우물을 다 뺏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삭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고 로봇의 축복을 받고 그것에 또 이삭의 목자들이 또 샘들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방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큰 쪽을 축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남들에게 이런 여러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동방을 싸움하면서 조그만 가지고 얼굴 붉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열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남들이 아, 저 사람이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상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망할 줄 알았는데, 실패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잘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로봇에 이르는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화평할 대상, 다투면 안 될 대상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존심 버리고 낮추고 양보하고 져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도록 노력할 때 그 가정은 루어버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매일 싸우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 간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할 때 그 사업장은 번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꼴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화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다투려는 그런 기준들이 강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일들, 그 싸움을 끝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협조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좁고 엽서하고 빼죽하고 그저 조금만 이래도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 다음부터 안 보고 담을 쌓고 이런 사람을 주변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화평일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아직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분쟁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하는 교회치고 튼튼히 서가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평화를 뺏어가려고 항상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시험 들어있구나, 아 이분이 지금 시험 들어있구나 저는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눈빛만 보면 알죠. 얼굴 색깔 보면 뻔합니다. 아 무슨 일로 그렇 알게 되죠. 교회 안에서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장 이루어질 것이 하늘교회는 화평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런 르호봇의 넉넉한 자리까지 갈 인격과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로봇에 이르는 화평을 실천할 때 우리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온유하심으로 또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잘못된 판단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타고난 못된 성품이 하나님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하고 화평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파고 몇 번이나 빼앗기고 하나님 짓밟힌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르우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는 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로 빼앗기고 낭패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르우봇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르우봇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오늘 이런 지점을 지나고 있지만 에스덱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르우봇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잘 참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상처도 주님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르우봇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샘들을 파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르우봇에 하는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 제단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